안녕하세요. 영상스포츠의 뚱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시작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제 옆에는 테니스 동호인 7년 차이신 손희수 과장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영상스포츠 영업팀 손희수 과장입니다. 제가 사실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해보면 테니스를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노출이 안 돼 있죠. 네. 이미 테니스를 치고 계신 분들은 뭐 전혀 궁금해하지 않을 내용이긴 하지만 저같이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지?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테니스가 생각보다 폐쇄적인 좀 문화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. 네, 맞습니다. 네. 제가 개인적으로 조기 축구 20년 차라서 네, 좀 축구에 빗대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좋죠, 그럼. 네, 기본적으로 저는 처음에 축구를 시작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운동장을 갔어요. 네. 네, 그래서 축구화를 신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다 보면 학생 여기 와서 같이 한번 뛰자고. 그럼 이제 가가지고 몇 번 뛰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발이 맞고 좀 이렇게 적응이 되다 싶으면은 동호회 가입도 시켜주고 이제 회비 내면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테니스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? 일상적으로 축구는 되게 대중화가 되어 있고 그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렇게 운동장에서 뛰어놀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인데 네. 테니스는 반면 다르게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게 많거든요. 그래서 상대방이랑 주고받고 이렇게 랠리가 좀 돼야 되고 네. 게임의 룰도 알아야 되고 네, 그런 부분이 되게 큰 요소이기 때문에 네. 처음에는 일단 배워야죠. 일단.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은 조기 축구랑은 다르게 무작정 테니스 채 들고 테니스장에 가는 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? 그렇죠. 일단은 가게 되면은 같이 일단 안 놀아줄 뿐더러 배움이 있어야 좀 주고받고 이렇게 랠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. 무작정 가시면 아마 구경만 하고 오시죠. 아 그게 뭐 텃세 때문이 아니라 네네. 애초에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, 그렇죠. 같이 칠 수가 없는 네. 거죠. 그러면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? 테니스를 하려면? 근처 아파트 코트나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테니스 코트에 이제 관리자들이 있어요. 또 코치님들이 계셔가지고 네. 그분들한테 일단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요즘 흥행하고 있는 좀 실내 테니스장 이런 데서 좀 문의를 해서 네. 기본기를 일단은 갖춰야겠죠. 배우면서. 배운다는 거는 말 그대로 레슨을 받아야 그렇죠, 된다는 레슨을 거죠? 레슨을 받아야 되죠. 네. 그러면은 잠깐만. 테니스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. 테니스 채에서 벌써 한 20만 원 쓰고 네. 테니스 화에서 한 15만 원 쓰고 네. 거기다가 레슨까지 네. 받아야 되는 거예요? 맞아요. 일단은 초반에 금액이 좀 많이 들어요. 그만큼 근데 또 한번 배워놓으면은 네. 좀 매력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배워놓으면 또 그거에 맞는 또 금액을 뽑지 않을까.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은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접근하기 조금 어렵겠네요. 그렇죠. 조금 어렵죠. 그럼 레슨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네. 어느 정도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배워야 그래도 테니스장 갔을 때 좀 한 번이라도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? 네, 이 부분은 좀 지역마다 가격이 또 다르고요. 네. 그리고 사람 또 이 개인 능력치에 따라 또 다른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뭐 주 2회에서 주 3회 하면 한 20에서 40만 원 정도? 한 달에? 네네. 한 달만 받으면 어느 정도 기본기가 생기나요? 제가 봤을 때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배우셔야 또 이제 주고받고가 가능하고 게임도 가능하고. 그러면 적어도 테니스를 처음에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테니스 동호인으로서 가입을 하려면 150만 원 정도 돈을 들여야지만 이게 할 수 약간 FM적인 통상적인 코스고요. 근데 사실 독하기 좀 어려워요. 아 그렇죠. 이게 처음 기본기를 잘 잡아놔야 또 네. 이제 폼도 이쁘게 만들고 또 주고받고 게임도 하는 데에서 있어서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아 요즘에 온라인 강의 많이 듣잖아요. 공부할 때도. 그냥 네, 네.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면 안 돼요? 그것도 가능한데 사실 그게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.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또 잘못된 폼이나 이런 뭐 그립이나 이런 문제를 좀 잘 못 배우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돈이 들더라도 개인적으로 좀 레슨을 받으시는 게 그래요?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확실히 테니스는 그냥 테니스 쳐야지 라고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. 이게 좀 접근이 네. 어렵네요. 그렇죠. 초반에는 일단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6개월이나 또는 뭐 좀 단축시켜서 뭐 한 3, 4개월 정도 배운다 했을 때 네네. 그럼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?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. 한 6개월 정도 치면 제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랠리나
뭐 기본적인 뭐 게임 정도 가능한 걸로 보고 있어요. 뭐 백스핀 이런 것도 되나요? 그런 거는 조금 어렵죠. 아 그래요? 네. 그런 거는 조금 어렵고 주고받거나 뭐 서브 발리까지 뭐 6개월 안에는 다 배우시니까.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기본기가 장착이 되면 네네. 이제 코트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테니스 코트를 대여한다 했을 때 한 시간에 얼마 정도예요? 나라에서 운영하는 코트들은 보통 한 시간에 한 뭐 5천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 있고 네. 뭐 사설로 운영되는 코트들은 뭐 비싼 데는 뭐 4만 원, 5만 원, 6만 원까지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.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장비 값만 한 3, 40. 네. 그리고 레슨비 한 돈 100만 원.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배워서 코트장 가려고 했더니 한 시간에 4만 원. 아 이거 진짜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? 근데 초반에만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고 네. 어느 정도 이제 배워놓으시면 또 동호회를 좀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레슨을 뭐 더 하면 좋지만 그때는 뭐 동호회에서 이제 테니스 치면서 또 실력도 향상할 수 있고 그럼 동호회 회비는 얼마 정도예요?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트 금액에 따라 좀 다른데요. 네. 뭐 코트 예약 금액이 싼 데는 회비가 뭐 2만 원, 3만 원 하고 한 달에. 네. 코트 비용이 조금 비싼 데서 운동하시는 클럽들은 거의 뭐 비싼 데는 저는 한 10만 원까지 본 것 같아요. 한 달에 몇 번을 치는데 10만 원을 내요? 그거는 뭐 또 케바케죠. 아, 네. 그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네네.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11대 11을 하니까 네네. 사실 티가 어느 정도 좀 안 날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껴서 같이 하는 수가 있는데 네. 테니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6개월 정도 겨우 이제 기본기 갖춰서 이렇게 동호회에 들어갔을 때 네네. 너무 실력 차이가 나가지고 적응하기도 힘들고 좀 게임도 안 껴줄 것 같은데 어때요? 그래서 불과 한 10년, 15년 전에만 해도 네. 조금 텃세적인 문화가 많았어요. 테니스가. 요즘은 근데 다행히도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. 조금 그레이드별로 이렇게 클럽 문화가 좀 형성되고 있어요. 보면은 뭐 초보자 클럽도 많이 생기고 있고 네. 뭐 초보자에서 중급자 클럽도 많이 생기고 어떤 데는 뭐 상급자, 뭐 전국대회 우승자, 입상자들 클럽도 있고 네. 이렇게 그레이드별로 많이 나눠져가지고 예전보다는 되게 동호회 가입하는 데 되게 수월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론적으로 네. 한 6개월에서 1년 좀 바짝 열심히 하셔서 네. 좀 초보자 클럽이나 뭐 중급자 클럽 해서 가입하시면 조금 더 재밌는 테니스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네, 이렇게 해서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. 참고 삼아 이렇게 영상을 찍었으니까 내용 잘 보시고 지금 좀 망설이시거나 아니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네, 이 손희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테니스에 잘 녹아드시기 바랍니다. 궁금하신 네. 거 있으면 저희 그 영상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댓글 친히 열심히 달아보겠습니다.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기로 하고요. 네.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